건국대학교와 궁극대학교의 경기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10번에 카드 이용우, 14번에 포워드 주현우, 21번에 포워드 전태현 선수입니다. 10번에 포워드 주경식, 22번에 카드 김형민, 32번에 센터 조우성 선수입니다. 조우성 선수와 서현석 선수의 점볼로 시작됐습니다. 자, 화면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하얀색 유니폼이 동국대학교입니다. 첫 번째 레이업을 실패했었거든요. 네, 지그스가요. 최진강 점프슛 들어갔어요. 네, 0으로 앞서 있는 건국대학교 스틸 성공. 동국대학교 역습 2대1 상황 본인이 직접 올려놓습니다. 변준영의 득점, 최진광 3명 사이 서현석에게 전달, 득점 성공. 그리고 상대방 칙, 건국대는 6점을 모두 엔드원으로 넣고 있습니다. 석점포 멀리서 던져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점 차까지 추격합니다. 바운드 패스, 서현석의 미들레인지 슛 깔끔합니다. 그렇죠.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종상 석공, 커린 플레이 두 점 들어갑니다. 이용호가 도와주고요. 서현석 스크린, 최진각 점프슛 들어갑니다. 주경식 하이포스트에서 골밑 들어갑니다. 실책을 범하네요. 그렇습니다. 턴오버 이후에 변준영이 치고 올라갑니다. 두 점 성공. 최진광 점프슛 들어갑니다. 변준영, 조우성 올라갈 때, 그리고 엔드원. 공이 다시 한번 이민석에게 돌아서면서 골밑 득점 성공. 샷클락 7초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오. 들어갔어요. 최진강의 석점포. 이민석 2초 남은 상황.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상훈부터 시작하는 2쿼터 건국대학교가 왼쪽으로 휴식을 줬고요. 다시 한번 스틸 정우상. 오. 페인트 동작 이후에 두 점. 뒤쪽에 커버가 있었고요. 이상훈 왼쪽으로 전달, 전태현의 석점포 들어갑니다. 벼락 같은 석점포. 스틸 성공했던 동국대학교. 골 밑에 조우성 두 점 들어갑니다. 빙글 돌아서 최진광에게. 최진광 단독 돌파, 그러나 블락샷. 조우성 성기를 거뒀었거든요. 네, 재미를 많이 봤죠. 주경식 골 밑 단독 돌파 득점 성공. 본인이 해결할까요? 최진광 그대로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동점. 그렇습니다. 변준영, 주경식, 그리고 득점. 본인이 직접 두 명 사이 바운드 패스 왼쪽 열렸습니다. 이용우 석점 들어갑니다. 오! 1분 동안 양팀이 아직 득점이 없어요. 최진광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역전. 변준영 왼쪽 전달, 이민석 점프슛 들어갑니다. 주경식, 정호상 먼 거리에서 석점포 들어갑니다. 최진광, 서현석. 사실상 투맨 게임이었는데요. 득점 인정 파울이었고요. 네. 우성의 스크린 걸어집니다. 변준영 단독 돌파, 바운드 패스 뺏겼어요. 이영우 2초 남은 상황. 레이업 더블 클러치 이후에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현석에게 연결, 이영우 점프슛 들어갑니다. 정리에 다가갈 수 있거든요. 자, 왼쪽 외곽 오픈 찬스입니다. 아무도 막지 않아요. 그리고 석점포 보여줍니다. 변준영 선수의 조금 수비가 골 밑에서 이민석 외곽에 견준영 석점포 들어갑니다. 45대38 득점차가 나고 있습니다. 주현우 단독 돌파, 그리고 엔드원. 안쪽에 서현석 하이포스에서 치고 들어가면서 주현우의 득점. 조우성의 리바운드, 견준영 속공. 뒤쪽에 주경식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파울, 엔드원. 여기서 빼내고 있는 동국대학교. 견준영 골 밑에 이민석 득점. 주경식, 변준영 석점포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변준영. 최진광 본인이 직접 골 밑 올려넣습니다. 정우상 빠르게 치고 3명 사이 본인이 직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우성 리바운드. 조우성 선수가 명지대어의 경기에서 들어갔으면 10석점 차였기 때문에요. 점프슛 들어갑니다. 뱅크슛으로 성공하는 이영우. 변준영 골 밑에 조우성 들어갑니다. 조우성이 나와주고요. 완벽한 오픈 찬스, 백승환입니다. 백승환 선수가 3점이 좋다고 기회를 완벽하게 또 성공해주네요. 골 밑에 득점 성공. 변준영 페인트 동작 이후에 다시 한번 백승환 들어갔어요. 연속 석점포 두 개. 왼쪽 골 밑 조우성 득점 성공. 이용우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성빈이었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주경식이 먼 거리에서 던집니다.
님의 맞. 최진광 단독 돌파 드라이브인 들어갑니다. 변준영 이번엔 변준영 오 블락샷 오른쪽 정우상 스틸 성공 앞쪽에 단독 찬스 이용우 들어갑니다. 바운드 패스 고성민 고성민이 스핀 무브 이후에 두 점 올라갑니다. 오! 빨리 첫 번째 득점을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주경식 단독 돌파 두 점 아. 어렵게 성공합니다. 첫 득점 아, 지금 안 들어가네요. 최진광 단독 돌파 두 점 들어갔어요. 71대 64 7점 차 탑에서 고성빈 거린 플레이 그리고 골밑 주현우 주현식이 4파울이에요 골밑에서 들어갑니다. 어렵게 득점 10초 남았고요. 이용우 석점 들어갑니다. 최진광의 석점포 들어갔다 나옵니다. 공격권 조우성 완벽한 오픈 찬스 백승환 주경식입니다. 백승환 정우상 파울이 불리지 않아요. 최진광 본인이 직접 변준영 블락샷 이렇게 되면서 78대 70을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7점 차로